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27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드디어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축소됐던 행사들도 3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먼저 영화제의 뜨거운 개막식 현장 분위기를 김윤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명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자 환호성이 터지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배우 류준열과 전여빈의 사회로 문을 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5천석도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영화제 슬로건은 다시 마주보다입니다.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관객들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축소됐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는 3년 만에 정상 운영됩니다. 좌석의 절반만 이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좌석 100% 모두 사용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아시아 영화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열리고 각종 대면 행사도 진행됩니다. 3년 만에 정상 운영되는 영화제에 팬들은 설렘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까지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100% 다 진행이 된다 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왔고요. 이번에 그 부산 영화제 오랜만에 다시 왔고 양조위 씨 보러 왔어요.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막작 바다의 향기를 비롯해 71개 나라 영화 242편이 관객들에게 선보여집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양조위, 카세류, 이영애, 강동원, 하정우, 한지민, 신하균 등 유명 배우들과 이준익, 고레에다 히로카즈 등 영화계 거장 감독들이 참석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앞으로 열흘간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